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찮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에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 현영의 S라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10대,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신부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이에요. 건강.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봐 그냥 누울까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건강을 몇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챙겨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는 아프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덜컥 겁이 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건강을 왜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챙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빌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열심히 산다는 것을 핑계로 건강을 잘 챙기지 않은 제 삶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감기만 걸려도 부모님이 돌봐주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곁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아플 때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서럽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안일하게 살지 마세요. 아프기 전에 미리 챙겨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마인드 빌딩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귀찮고 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내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렵지 않게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꼭 오늘 끝까지 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마인드 빌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노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현대 기계 문명 덕분에 안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100살 사시고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설계를 보통 60 내지 70까지 설계를 하시는데 이제 설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할머니들은 100살까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를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상실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이 오고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남편 죽는 날 그날부터 뭐가 된다? 고아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노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요 아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야지 외롭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건 뭐야? 남편 전날 죽고 그 다음날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서로 가장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노년에 재산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재산 관리를 잘하라는 게 뭐야? 자식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다 쓰다가 죽을 때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죽어라. 네. 모자라는 건 뭘로 하면 된다? 부조금 들어온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해도 노년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은 뭘 할 거냐?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찮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에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신부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이 인생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이에요. 건강.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 봐. 내가 누워서 이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 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왔지만은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뭐 1년 요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그 할머니들 그 안양에 그 시립 수영장 있죠? 예. 네. 네.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 수영장 2만 7천 원 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에는 3만 3천 원에서 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 밖에 안 해. 수영장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네, 오늘 은행에 들러가서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모기지론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에 3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가면은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드러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그 현영의 S라인 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서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네.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은 한 3번 왔다 가서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자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됐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역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얘도 나와요. 할머니 얘도. 86살 먹은 할머니 얘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세 번씩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두 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단련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갖고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야.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해?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여기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갖고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응?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재피면은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예요. 꼴가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가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그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땐 탁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자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꼴가닥 운동. 예. 꼴가닥 운동을 난 하고 싶어요. 예. 꼴가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아, 체조 좋죠.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예.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원 하고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매일 걷고 뛰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나의 소중한 선물이자 나의 가족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 날이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어쩌면 그보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현재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만의 건강한 삶의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마인드 빌딩에서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집에만 쭈그리고 있지 마세요. 날씨가 추워졌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동네 한 바퀴라도 걸어주세요. 지나가다 붕어빵이 보이면 맛있게 하나씩 사드시고요. 황창년 신부님께서도 걷는 것은 돈도 안 들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집에만 있다가 밖에 갑자기 나가면 감기가 걸리는 법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보세요. 또 집에 돌아온 후에는 깨끗하게 샤워하시고 차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시면서 명상을 해보세요. 마인드빌딩에서 최근 출시한 긍정기운컵과 다른 상품들은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주변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의미 있는 선물로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인드빌딩은 여러분의 시청과 소중한 후원이 합쳐져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추천하는 운동은 수영이나 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5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요가입니다. 요가와 비슷하지만 시니어들의 연령에 맞춰 무리하지 않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시니어 요가는 노년기에 맞는 요가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요가의 장점은 신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체지방을 분해합니다. 이는 골다공증, 골절, 관절염,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시니어 요가는 심신의 안정과 집중력을 증진시키고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치매,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의 인지 및 정서적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시니어 요가는 삶의 전체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고 내면의 힘까지 길러줍니다. 요즘 시니어 요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요가는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 의자나 벽, 타올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요가 강사의 지도를 받으실 수 있으니 주변의 문화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연령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요가로 구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요가 동작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 요가는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호흡은 신체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명상은 정신을 평온하고 맑게 만들어줍니다. 시니어 요가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 5회 정도의 시니어 요가를 실천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과 비교했을 때 시니어 요가는 노년기에 맞는 요가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여기까지 시니어 요가의 장점과 실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니어 요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번 겨울도 아무 탈 없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빌딩이었습니다.